정부가 대구와 광주 등 전국 5개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구는 전기차 모터, 광주는 자율차 부품 분야 소부장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앞으로 3조 원 넘게 투입될 전망입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국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대구와 광주 등 5개 지역을 특화 단지로 지정한 정부가 단지별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구는 전기차 모터 분야에서 기업과 정부 투자를 합쳐 앞으로 1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희토류 연구자석 대체재 개발을 통해 현재 10% 수준인 소재 자립률을 2030년까지 40%로 모터는 50%에서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또 계명대 달성 캠퍼스에 모빌리티 관련 4개 학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인재를 양성합니다. 대구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는 모터에 활용되는 희토류 저감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모터 성능 인증 지원 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웃 광주광역시는 앞으로 1조 9천억 원이 투입돼 자율차 부품 특화단지로 조성됩니다. 대구시는 미래차라는 공통분모를 활용해 광주와 미래차 기술 협력을 추진합니다. 완성차는 광주, 차 부품은 대구가 각각 강점인 만큼 기업 간 협력 과제를 늘리고 전기차 모터와 자율주행을 결합한 실증 사업도 정부에 제안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더 큰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수준도 이제 높아지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가 미래차 핵심 소부장 특화단지로 조성되면서 달빛 산업동맹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